사실은 믿음은 이제 많이 떨어져서. 아. 그래. 아유. 지금 솔직히 제 입장에서 바꿔보려고 여기 나온 거거든요. 좀 지금까지 그런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? 의지가 네,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애엄마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힘드니까 이제 이러면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일을 많이 그만두더라도 아내랑 좀 상의하고 맞아. 모든 걸 좀 아내와 함께 이렇게 그래야지 아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죠. 끝으로 남편한테 하고 싶은 말 진짜 진심으로 하세요. 예. 일단 여기까지 나와서 미안해요. 아이고 착하다 착하다. 베트남 간 거보다 여기 나온 게 낫지 안 그래요? 아니 이제 오빠 나이도 있고 그 애들도 두 명인데 이렇게 일이 좀 꾸준히 일하고 돈을 좀 모아야 돼요. 그리고 솔직히는 나는 오빠밖에 없어요. 얘기 많이 해줘요. 뭐든지. 직장에서 안 좋은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나눠주세요. 그리고 멋진 마누라다. 술을 좀 졸리자. 나는 아직도 인생은 많이 길어서 오빠는 좀 아끼고 쓰자. 일단은 진짜 사랑하고 내가 진짜 앞으로는 일단은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 하고 애엄마랑 이제 대화하는 거부터 바꾸고 나서 일에 대한 행동 욱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남자로 바뀌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탁한 거. 끊을게요. 예, 네, 끊을게요. 앞으로는 안 먹을게요. 분명히 약속해.